엄마를 느끼니까 지금 엄마 마음에 근심 걱정이 한두 개가 아니야. 그래요. 내 몸도 성치를 않고 엄마 그 성치 않은 몸으로 갔다가 내 식구들, 내 자손들을 지금 다 챙겨야 돼. 하나부터 열까지. 그래서 너무 힘들대. 아니 왜 자손들이 나이가 이렇게 있는데도 왜 내 자손들은 나이값을 못하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또 엄마도 몸도 안 좋지만 내 자손들도 몸이 좋지 않게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희한하게 엄마네 집안 자체에 지금 들어오는 게 자꾸 여기 하반신 아래로 끄덕끄덕 대답해 주세요. 네. 하반신 아래로다가 자꾸 벌점 맞듯이 아프고 다치고 깨지고 엄마 수술했죠? 저요. 이거 인공관절 수술했어요. 그것도 있지만 내 자손들 중에서도 내 다리처럼 안 좋아야 되는 분이 또 분명히 계셔. 우리 딸이 뭐 이거 뭐 발 저기서 그 뭐냐 아킬레스건인가 그것도 해고 딸이 좀 요즘에 아프더라고요. 요즘에 따님분이 여기 그러면서 지금 엄마가 괜히 뭔가가 찝찝한 거야, 이게 지금. 그렇죠. 왜 나도 아픈 것도 있지만, 왜 나랑 똑같이 아픈 이유가, 내 자손들이 왜 자꾸 아픈가, 힘든가. 그렇지. 딸이 이렇게 가끔 아파요, 딸이. 그렇죠. 그리고 엄마가 드는 생각이 또 이거야. 조상 탓일까, 신 탓일까. 어디 가서 점을 보면, 그냥 우리 집안이 빌어야 되는 집안이라고 그러고 빌었던 집안이라고 하면서 엄마네 집안 신기 강해요 라는 내 엄마 팔자 쎄 그래서 내 자손들이 힘든 거라는 소리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야. 예, 예. 그러면서 내 딸 아픈 것도 엄마가 딴 데서 물어보셨지? 네. 왜 아플까요 갑자기 이유 없이 아플까요 다칠까요 라고 하는 게 내 자손분들이 다 엄마처럼 신의 기운이 강한 건 맞아요. 근데 내림을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이거를 갖다가 엄마가 지금 결정을 할 만한 만큼의 신기가 강하거나 누가 오셔서 아프거나 이런 거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사실 그것 때문에 오늘 왔어요. 딸 그것 때문에? 네. 딸이 자주 아프고 어디서 보니까 예, 신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신을... 그거를 확실히 좀 알아보는 증상들을 보자면 신병처럼 무병처럼 보일 수는 있어. 근데 이분이 되게 내면에 감성이 풍부를 하기 때문에 또 예민한 성격은 맞거든요. 그래서 되게 사소한 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초예민 극예민한 상태인 건 맞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느껴지기에는 신을 모실 만큼의 여러 성수님들이 오셔갖고 이분을 갖다가 너 제자에 이렇게 건드는 것 같지는 않고 집안 내외에 옛날에 빌었던 할머니가 계신데 단지처럼 항아리 모셔놓고 이렇게 옥수발언 하셨던 할머니 분명히 계셔요. 옛날에 애들은 다 그렇게 애들 하고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지금 와이셔츠 박스에다가 그 뭐 하얀 거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할머니가 빌고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빌었던 집안은 맞으나 그 할머니가 이 자손을 왕래하는 건 맞지만 그 이상의 다른 신들의 존재가 이 분을 갖다가 너 내려 너 무당해라는 직위를 주는 건 아닌 것 같이 난 그래요. 느껴져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저거 제가 왔어요. 그렇죠. 그것 좀 알아보려고 얘를 무당을 시켜야 되나 그래야 안 아플까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엄마네 옛날에 이렇게 요즘에는 높은 건물들이 많잖아. 근데 옛날에 시골집에 살았던 분이 어느 진력이에요? 외가 쪽이에요? 친가야? 저희 친정으로요? 엄마는 그러니까 얘 우리 아이 기준으로 봤을 때 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가, 시골에서 저 친가 쪽에 시골에서 시골이,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 나무 하나 없었어? 옛날에? 지금은 이 터가 없어져 보여. 글쎄 모르겠어요. 거기서 나와서 이사 시골에서 이사 와갖고 여기서 다 살거든요. 인천에서. 그래서 지금은 거기 시골 가본 지도 오래됐고 그래갖고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터가 없어져 보이는데 이 말을 왜 얘기를 하냐면 엄마네 줄력에도 분명히 이 신에 보셨던 집안이지만 우리 아버지네 집안 또한 빌었던 집안이에요. 그리고 구렁이 없이 있던 집안이라고 난 보여져. 엄마가 들은 거 있으세요? 그 소리는 못 들었어요. 못 들으셨죠? 근데 제가 보여서 지금 보이는 설명을 할게요. 근데 나무가 거기에 나무가 큰 나무가 제 옆에 하나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무당들이 다니는 선왕처럼 신이 앉아서
계시는 나무인 것처럼 네. 느껴졌는데 그 나무가 없어지면서 없어졌다고요? 네. 아니요 제가 전에 이제 강화 시골 살 때 이제 시집에 이제 명절 때고 가면요 그 가는데 집에 가는데 큰 나무 하나 서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아직 있을 거려. 거기 친가? 아니 예 우리 애 친가. 친가. 예. 아 근데 내가 그거는 비지 않았을 거려. 아니 터가 집 터가 어 이렇게 지금은 흐려져 보이고 없어져 보이는데 그걸 그 나무를 없앴는지 아니면 뭐 그 나무가 자꾸 보여. 그 나무에서 탈이 나면서 집터에서 탈이 나면서 우리 집 자손들이 자꾸 몸이 아프고 신적으로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점을 보면은 신병이다 무병이다 이렇게 보일 만큼에 대한 그렇게 터전마전에서 굉장히 신을 섬기고 살았던 집안의 자손인데 그게 흐려져 보이면서 이 자손이 자꾸 아프고 엄마도 그 집 나오고 나서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고 내가 더 힘들게 사고 빡빡하게 살았다라 그래 사람들이랑 식구들이랑 자꾸 부딪히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네. 그런데 그 시골에는 저희는 인천서 살고 시골 명절 때나 이제 1년에 한두 번 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다 나왔다며. 다 나와서 인천서 그러니까. 살고 지금은 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가본 지가 오래돼서. 그러니까 그 집에서 나오면서 그 자꾸 식구들끼리 부딪히고 오히려 자꾸 우환이 끌고 식구들이 자꾸 소속에 다치고 아프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 그것 때문에 이 자손이 아픈 건 아니고 엄마네 집안에 원래 제사를 지내야 되고 막 이렇게 조상들을 모셔야 되는 집안인데 그것도 지금 흐려져 보인다는 소리야 결론은 그러니까 했던 짓거리는 다 끝까지 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살아오면서 변화가 있으면서 그런 것조차도 없어졌고 그리고 나무에 대한 자꾸 왜 나무가 보이는지 모르겠어 지금 글쎄. 엄마가 기억으로는 이쪽 기억이 맞아서 자꾸 엄마 뭐 그 친가 이 아이의 친가 쪽으로 보이지만 나무 뿌리를 잘못 건드렸다는 공소가 자꾸 근데, 나와. 근데 그 나무는 그냥 있을 거려 지금도. 그러니까 엄마 기억에는 무당인 내가 말하는 나무가 그 나무밖에 기억을 못 떠올리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나무 뿌리를 잘못 건드려서 나무로 인해서 동토가 나면서 내 자손들이 다리로 하체로다가 자꾸 아프고 다친다라는 공소가 아까부터 처음부터 앉자마자부터 나오는데 이거를 엄마 기억에 맞아서 맞아 그런 나무 있어요라고 하면 맞아 떨어지는 공소가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다 보니까 엄마도 아리까리하고 나도 아리까리하잖아. 그래서 자꾸 내 입에선 자꾸 그 말이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저도 거기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가끔 명절 때만 이제 한 번씩 가서 있고 그러니까 잘 모르죠. 시집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리고 엄마네는 또 그것도 있어. 내가 아까 구렁이 업신도 모셨던 집안이고 이렇다고 했잖아. 네네. 죽이지 말아야 할 뱀도 죽였대. 아 뱀은요. 네. 우리 아저씨가 옛날에 뱀 잡아먹고 그랬대요. 그쵸. 그 거기에서도 애 아빠가. 거기에서도 탈이 나면서 식구들이 자꾸 아픈 거야. 그냥 죽인 게 아니래. 토막내서 죽이고 뭔가 담궈서 죽이고 비틀어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다 죽였다라 그래. 그전에 보니까 뱀 잡아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살생을 했기 때문에 또 내 자손이 그거에 대해서 아프신 거지 신 안 받아서 몸 아픈 건 아니라고 하니까 엄마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쵸 걱정을 하시는 거면 차라리 그런 탈 난 것들을 풀면은 이 자손들이 그걸로 인해서 아픈 것들은 무마가 되는데 내림을 그거를 가지고 아프니까 시킨다라는 건 나는 말도 안 된다는 소리인 것 같고 요즘 세월에 단지 모셔놓고 옛날처럼 물떠놓고 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무당 찾아서 마음 맞는 보살 찾아서 그런 벌점 빌어서 재워가고 또 인연 맺어갖고 계속 빌어야 되는 집안이야. 그래야 탈이 안 났고 또 자손들이 엄마가 이건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자손들이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가시더라도 되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많아. 그 저기요 우리 그 딸하고 그 막내 아들하고 돌싱이에요. 그쵸? 네. 그러니까 갔더라도 되돌아올 확률이 되게 많은 집안의 성향들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건 왜 그러냐 직성이 너무 강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기가 힘들어요. 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또한 뭐가 안 맞거나 조금 이 사람이 나를 안 맞춰주면 분명히 내칠 수 있는 그런 내면의 냉정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셔. 또 옛 어른의 그 할머니가 빌었던 할머니가 성격이 직성 굉장히 강하셨나 봐. 그래서 아닌 꼴들은 못 봐요.
이렇게 받아들이질 못해, 성향상. 근데 자손들을 보살피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좋지만은, 그런 할머니, 옛날에 빌었던 할머니의 그 조상분들이 자손들한테 왔다 갔다 그 직성 센 할머니가 모셨었던 분이잖아. 어쨌든 할머니가 들여다보니 아닌 건 아니게 눈에 가신 것들은 다 쳐내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같이 할머니한테 빌어서 내 자손들의 직성을 조금 눌러줄 필요 있다. 신의 기운을, 아까 제가 다른 영상을 찍으면서 신기에 대한 거를 설명을 했지만 신기만 가지고 무당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요. 그렇죠. 신명이 오셔야 되고 분명히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어른분들이 오셔야 내림을 갖고 무당이 되는 거지, 기운만 가지고 무당이 될 수는 없으니까 엄마가 그것 때문에 속상하시고 걱정하셨다라면 그거는 내려놓으셔도 된다. 아니요. 몇 년 전에요. 한 3년 전인가? 저기 우리 살던 그 앞에 보살님이 계셔갖고 거기서 하니까, 아니 딴 데서 우리 딸이 이혼하고서는 와갖고 자기도 힘드니까는 얘가 천주교에 다니다가 이렇게 점집을 다녀서 물어봤나 봐. 그러니까 거기서 신받아야 된다고. 너무 안 받아서 그렇게 된다? 근데 그래서. 저는 그 할머니의 그 모습을 보셨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할머니가 엄청 깨끗하시고 단아하시게 용모단정하게 생기셨는데 인상은 되게 강하셔. 근데 또 옥수바람하고 단지 모시고 빌었던 할머니야. 그래가지고요. 거기 그 가까운 보살집에서 제가 이제 한 1, 2년 다녔어요. 신랑이 이렇게 하는 걸 싫어갖고 몰래. 그래갖고서는 이제 굳이 이제 하도 얘 우리 딸이 자기 그 받아야 된다고 자꾸 그래서 얘 소원이나 풀어주겠다고 이제 그거 이제 신이 있나 없나 그걸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신이 안 오르더라고요. 그쵸, 대를 잡으니까. 그쵸. 근데 그러면서. 그 엄마가 그것까지 확인했으면서 왜 그거 아니 근데 자꾸... 또 딴 데서 그거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는 그러니까... 거야. 이 선생님들은 궁합이 잘 맞아서 해야 이게 잘 된다고 그러시더라고. 꼭 그것만 아닌 것 같고 그 할머니를 보셨더라면 그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어쨌든 신을 섬겼던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조상줄로 해갖고 조상신처럼 들어오실 수는 있는데 그 한 분의 할머니 가지고 내림을 할 수 있는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행이네요. 그렇잖아요. 더 높으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해야 무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래갖고서는 막 그 신을 안 받으면 얘가 나중에 더 아플 거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는. 따님이 지금 하체 쪽으로 안 좋은 것도 맞지만 그 십자인대라는 게 무릎 뒤에 있는 건가? 거기 지금 또 조심하시래. 조심. 하여튼 요 근래요 막 그냥 병원에서 뭐 수술하고 그리고 저랑 사이가 안 좋아서요 지금. 웬 그런 줄 알아? 성격이 너무 똑같으셔. 그래갖고 너무 지금 똑같으셔서 원래 그래. 이제 같이 데리고 올라 그랬어요 딸을. 근데 내 전화 다 차단시켜 놓고. 그리고 그래. 엄마도 직성이 세고 따님도 직성이 세지만 결론은 자존심 싸움이야. 왜 딸과 엄마 사이에 자존심을 왜 이렇게 부리는 거야? 한 2, 3일만 있으면 또 부딪혀갖고 난리. 그니까. 그 별거 아닌데 뭐가 그렇게 진짜 무슨 라이벌 하듯이 싸우듯이 말 한마디 갖고 안 질려 그래 서로. 근데 이게 너무 직성이 세고 이 그 따님분이요 우리 무당들의 신으로 표현하자면 장군줄이 센 거야. 그러니까 남성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근데 엄마도 그래. 그러다 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아니요. 거야. 그리고요 저희 딸은 지가 잘못 분명 이거는 내가 나보다 딸이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다른 저기들 같으면 미안하다고 엄마 미안해 막 사과하고 근데 생전 지가 잘못했어도 미안하다 소리 안 해. 오히려 내가 딸아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다고 수시로 막 이렇게 문자해 그래갖고 풀고 그러니까 어거지로 푸는 거잖아. 아니 뭐가 엄마가 뭔 죄야. 그러니까요. 어쨌든 내 새끼니까 키워놓은 건데 내 자식 내가 키워놨는데 왜 엄마가 미안해야 돼. 잘못 안 했어도 내가 아유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다고 항상 내가 사과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또 다퉈가지고 몇 달 됐어요 이제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제는 나도 아유 그래야 근데 엄마 했잖아. 내가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엄마나 따님분이나 말 예쁘게 못해 그래요 좀 남자같이 퉁명스럽게 말을 그냥 진짜 비스꼬듯이 맞아요 맞아요 쏘니까 서로가 그 말에 상처받고 막 이러는 건데 아무래도 부모다 보니까 내가 내 그렇죠. 자식 안아야지 이 생각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건데 엄마도 지금 아직까지는 젊다고 엄마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고 하는데 따님 나중에 어떡할 거야
후회해. 그러다가 내가 엄마한테 진짜 조금이라도 잘해줄 걸. 아, 딸을 좀 데리고 오지 그랬어, 진짜. 그 전화를 차단했어. 그리고 아... 제가 보니까요, 확실히 자식을 안 낳으니까 부모 마음을 모르더라고요. 저는 너무 일찍 결혼해갖고 엄마의 마음이 너무 빨리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우리 딸은 싸워요, 싸우기. 우리 딸은 결혼은 한 1년 살고 이혼했어요. 근데 자식을 안 낳다 보니까 부모 마음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아, 자식은 나이는 얼마든 먹건가를 자식 안 낳으면 부모 마음을 진짜 모른다 그러고. 근데 자존심 버리지 않는 한 내 부모가 됐건 형제가 됐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됐건 내 옆에 오래 못 붙어 있어. 고집이 엄청 세요. 우리 그러니까. 딸이 저도 고집 세다 그랬는데. 그 온고집 외고집 그 황소 똥고집 그거 못할 거. 또 아빠 성격도 담고 내 고집도 담고 그래갖고. 그래서 아유 답답 그 소리 들어갖고. 어떻게. 근데 올해 어쨌든 한 번에 그 다리 쪽으로 또 병원 갈 일은 생기실 건데. 지금 계속... 다리 뭐 바보 되진 않아요. 근데 그 엄마가 이제 들으셨으니까 무당 안 해도 된다는 건 들으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엄마랑 나랑 지금 뭔가 기억 쪽으로 안 맞아서 내가 하는 공수랑 엄마가 생각하는 거랑 안 맞아서 엄마가 마음속에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아까 뱀 죽인 거는 맞잖아. 그러면 나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엄마가 집에 가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게 맞다라고 하면 그 벌점 풀어주셔야 되고 할머니가 모셨던 그대로를 모셔서 무당이 되라는 소리가 아니라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모셨던 만큼에 대한 대우를 해드려서 그 한을 좀 풀어다가 내 자손한테 그 기운으로 가지 않게끔 해야 자손도 그 쓸데없는 고집 자존심 버릴 수 있고 엄마도 안 아파. 어떻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아무것도 모른 채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이 기운이 다 아래로 갈 수밖에 없지. 아니 그리고요 제가 그냥 신랑이 이런 데 다니면 뭐라고 막 난리쳐서 몰래 해서 한 1, 2년 다녔어요. 동네니까. 네네네. 그러다 하다가 또 막 또 난리치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아들도 그렇고 이런 데 뭐 들어다니냐고 아들도 막 그래갖고 몰래 다니다가 나중엔 제가 안 다녔어요. 지치니까 듣기 싫고 몰래 다닐 수도 없고 또 막 근데 이제는 엄마가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실 수 있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듣고 엄마가 이해를 하셨으면 풀어가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아닌 걸 가지고 혼자 막 끙끙 앓고 막 깊게 생각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 그리고 항상 애들이 안 풀리니까 내가 아휴 나 때문에 애들이 안 되는 것 같고 막 내 팔자가 세서 내가 아니죠. 결론은 그 엄마는 뭐 우리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셨나 그게 따지면 뭐 나는 우리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고 무당됐나 그건 아니잖아요. 왜 그걸 엄마 제대로다가 탓으로 돌려요. 알고 가고 그게 맞다 그게 문제인 것 같다라는 게 나오면 그거 풀고 가시면 돼. 저 뭐 풀라고 말 잘 안 하는 무당이거든요. 근데 엄마는 계속 얘기하잖아 내가. 제가 생각해도 조금 그런 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따님이 또 꿈도 잘 맞아. 엄마도 꿈 잘 꾸시고 직성이 세서. 나는 요즘에는 막 꿈을 맨날 꿔요. 근데 생각은 이렇게 안 나. 특별한 꿈도 안 꾸고. 차라리 생각 안 나는 게 나아. 생각이 나갖고 막 이러면 근심 걱정밖에 더 돼. 맨날 꿈은 꿔였고. 근데 생각은 안 나. 근데 이제 그런 나고. 어수선한 기운들을 정리를 한번 해줘야지. 그리고 어떤 때는 그전에도 어떤 때는 보면은 뭐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데 엄청 힘들어. 꿈꿔도 꼭 그렇게 힘든 거 꾸더라고요. 그게 내가. 엄마 상황을 보여주는 꿈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가 힘들게 살아서 이 꿈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내 꿈을 꾸면 이게 좀 그 대충 그걸 느껴져요. 그래갖고서는. 그러니까 오늘 다시 정확하게 들으셨으니까 엄마가 잘 생각을 해보셔.